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1980년 5.18 당시 실종된 사람들의 유해를 찾는 발굴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해당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추가 조사에 나선 건데 앞선 네 차례 발굴에선 안매장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5.18 안매장지인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신 발굴 작업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달 옛 광주교도소 경비교도대 뒤편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골들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발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교도소 기록에 남는 유골들이 5.18 당시 텃밭 부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만큼 5.18과의 관련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이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근처에도 혹시 그런 곳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밀조사를 해보자 해서 오늘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옛 광주교도소 북쪽 부지 2,888제곱미터로 대한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발굴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르면 오는 31일 유해 발굴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유해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번 조사도 뭐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틀 정도 조사가 끝나면 아마 금요일 정도 오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부터 석 달간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네 차례 유해 발굴 조사가 진행됐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향후 조사위 주관으로 화순 너리째 등 다른 안매장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약 70여 개소 우리 안매장 제보지에 대해서는 예비조사라든지 선행조사를 마친 후에 조사위원회에서 발굴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어느 장소를 한다 안 한다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84명.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 6명뿐. 나머지 78명은 5.18 40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시신도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